예, 특별 비긴 사람 계속해서 경기하기 때문에 지금 박경민 선수가 계속 경기하고 있습니다. 박경민 선수는 키가 184에 97kg, 아주 체격이 좋은 선수입니다. 택견은 체중과 살이 나는 경기하기 때문에 체중이 크면 뭐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또 자기 특기를 살려서 경기하는 것이 택견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아가지 마! 높이 낮춰 올려라! 자, 자, 빨리 차! 가장이 좀 애매하고 좀 궁금하고 계속 부장님 비는 오고 그러니까 빨리 승부 내려서 비 안 맞고 빨리 승부합시다. 예, 지금 차열 선수 받아채기 아주 좋은 기술이었습니다만 차열 선수, 박경민 선수 워낙 뭐 체격이 좋고 안정, 이 균형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그것도 없습니다. 아까 유라 천천히 어찌 팔고 맞췄어. 짧게 줘서 짧게 줘서. 예, 우리 좀 라이 같은 홍프의 박경민 선수 같은 경우 체중도 좋고 기술도 아주 안정적이어서 참 이기기 힘든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가득. 자. 아, 맞다. 아, 맞다. 잘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핸드부터. 자, 좀 더 붙어. 전지 아래를 차고줘야지. 뒤에 넣자. 자, 자, 들어온다. 붙어. 차고, 차고, 차고. 차고, 차고, 차고. 예, 지금 뒤통수볼을 맞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요. 뒤통수를 위험하기 때문에 뒤통수를 치는 것은 반칙입니다. 뒤통수를 맞았는지 아니면 정확히 맞았는지 잠시 합의결을 들어보겠습니다. 합의결과 수치발로 인정됐습니다. 네. 네. 계속! 정확한 말이 아니고요. 수치발이 인정돼서 계속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예, 지금 성균관 대회는 좀 죽은 연습이 남아있습니다. 차영 선수가 여기 이겨야만 되는데 만약 진다면 성균 선수 되게 좀 아, 분명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 아, 예! 예! 밀어, 밀어, 밀어. 주름이 안 잡히게 조심하고. 맞춰 나왔다! 오케이, 맞춰 봐요. 체크! 그때 좀. 차용까지 안 가요! 밀어! 이렇게 가야지. 계속! 아니, 걸려! 이동 치워주고. 와, 보내준다, 보내준다. 아,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 잘 간다!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패하게 되는 겁니다. 두 선수가 패하게 되고,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성인감자팀 한 명의 선수가 나와 있고요. 라이버팀 고대 한양대 연합. 그래서 지금 예, 청팀의 성인관대학교 이재현 선수가 감독팀 선수로서 아주 노름미가 철철 넘치는 선수라면 우리 조재동 선수 패기 넘치는 군인 정신으로 지금 경기에 임했습니다. 가도 올려 가도 올려 가도 올리지 말고 가도 올리고 몸으로 밀어 조재동 화이팅! 네! 현역 화이팅! 네! 가도! 가돌려 끝까지 안 해서 좀 아쉬운 기회를 놓쳤네요. 네, 이재현 선수가 워낙 발이 빠른 선수다 보니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청팀의 이재현 선수 아주 몸이 빠른 40점, 전적이 40점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노련한 선수고요. 조재동 선수 체력도 좋고 힘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 경기는 그야말로 노련미 대 패기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선수가 워낙 발이 빠르니까요. 조재동 선수가 이재현 선수가 발을 못 쳐도 계속 지금 붙어서 잡아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현 화이팅! 화이팅!
예, 특별 연휴는 토요일마다 열리는데요. 다음 주는 경기가 없고 8월 17일 날 토요일 날 그곳에서 또 다음 경기가 있습니다. 8월 17일 날 다음 특별 경기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거 팀의 코디 선수와 함께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네, 코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한국말을 잘하시나 봐요. 아,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 그래도 네. 너무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오늘 첫 출전하셨잖아요. 네. 네, 나오실 때 지금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주 긴장이었습니다. 나름 단순히 경험이 많고 그리고 레슨 했을 때는 나름 습관이 많이 해서서 제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지금 여러 선수랑 대결을 해서 좋은 결과를 지금 나오셨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더 막 잘하고 싶다 아니면 막 더 막 하고 싶다 그러세요? 아, 너무 잘하고 싶죠. 그래서 계속 코리안 하고 싶은 갈망을 그 용기도 생겼고 그리고 다른 선수에 대한 그 자랑감 다른 선수들이 더 잘해서 네. 저도 그렇게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네. 레슬링 선수여서 좋았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 레슬링이랑 그 레슬링 하셨던 게 지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일단 어차피 레슬링에서 대기질 많이 하니까 난 상대방이 대기질 할 때는 쉽게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잘 버텨서 그 대기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그 백핸드에서 그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너무나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다음 남은 경기가 또 있잖아요. 네. 그때도 우리 코디 선수 모습 또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네, 그때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카메라를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거 팀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돼요. 네. 라이거 팀 화이팅! 네, 성균관 대학교 팀의 박재희 선수와 함께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네, 박재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좀 아쉬우시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쉬우실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때도 딱 성균관대가 출전하자마자 그때 막 비가 왔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도 많이는 아니지만 좀 비가 또 왔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뭔 일인가 솔직히 그랬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번 시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은 경기가 많았고 오늘도 비가 오는 바람에 약간 그런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도 약간 남아 있었거든요. 약간 불안감. 그런데 약간 또 경기 결과 자체도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요 아직 남은 경기가 있잖아요. 내가 남은 경기가 있는데 그때는 꼭 1승을 올려서 이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그때는 비도 안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요 이제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저희 마지막으로 경기 원투킥 폭신이 남았는데 화이팅 하겠습니다. 성대 화이팅! 성대 화이팅! 네, 22번째 배틀 라이거 대 성균관대 대결은요 라이거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오늘 대결은 라이거 팀에도 새로운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그 선수가 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선수의 영향이 조금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성균관대학교는 지난주부터 이제 경기 시작을 하려고 하면 왜 그 상대가 경기만 하면 비가 오는 건지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짠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오늘 또 이재한 선수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럼 오늘 경기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회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우리 라이벌 팀의 첫 번째 선수 코디 선수요. 네. 이 선수인데 첫 경기입니다. 첫 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을 이기고 세 번째 선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네. 라이가 팀이 승리하는데 이제 발판을 만들어줬죠. 특히 뭐 이번 오늘 경기에 그 가장 큰 라이가 팀의 수호는 박경재 선수. 워낙 뭐 184cm, 97kg. 워낙 그 체구가 좋기 때문에 그 큰 산을 성균관대학교가 넘지 못했고요. 마지막에 나온 정말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에이스 이재한 선수.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이미 많은 경기를 통해서 이재한 선수 너무 노출이 많이 됐어요.
워낙 발이 빠르고 네. 기술이 좋은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 라이벌 팀에서 조지성 선수 철두철미하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재한 선수 빠른 발차기 못 나오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방어해가지고 결국 이재한 선수 실력 발휘 못하고 아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이제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그 2승 2패가 되기 때문에 남은 경기를 이긴다 하더라도 1승 3패가 됐기 때문에 1승 3패가 됐기 때문에 좀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이제 현타력이 확실시 했고요. 이제 라이거 팀은 이제 3승 2패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수원과의 경기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리고 그 상대 그 라이벌 팀인 대련본부가 나머지 경기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예선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백고조는 백고조의 최강 강한 팀인 수원전수관의 예선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고 라이버와 이제 대련본부의 그 마지막 싸움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말로 점점 예선의 그 마지막 관문까지 다 온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경기가 뭐 팀들마다 뭐 다 한 경기, 두 경기 뭐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승패 상관없이 그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면서요. 네, 그럼 오늘 22번째 배틀 네, 여기서 이만